자, 오늘은 우리 와이프 운전을 하는 날이에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운전하는 게뭐 어렵진 않은데 운전석도 다르고 뭐 이런 교통 체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뭐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 운전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부끼리 이렇게 운전을 연수를 하면은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워낙 사이가 좋은 부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싸우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가. 그리고 저 끝에 보이는 게 지금 핸드폰 보이시죠? 우리나라 티맵처럼 여기는 웨이즈라는 어플이 있어요. 웨이즈, WAZE, 웨이즈라는 어플이 있는데 안전벨트 안 매스. 야, 사이드 사이드. 아, 지금 사이드가 불이 저기 들어왔었어. 시작하자마자 건방지게 우리 와이프 운전 지금 몇 번째야? 지금 몇번안 됐는데 선글라스 꼈어요. 처음에는 선글라스도 못 끼고 벌벌대더니 이제 자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의할 거는 저희 지금 아파트 주차장을 나가고 있고요. 주의를 할 거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좌에 왼쪽 차선을 비틀어간다라고 좀 주의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운전할 때는 왼쪽으로 붙어 가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좌회전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우회전 같이 여기는 좌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여기 왼쪽에 있는 저 스위치가 와이퍼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방향 지시등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0분 정도는 운전할 때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방향 지시등을 켜려고 했는데 와이퍼를 한 두세 번은 켜봐야 긴장이 되고 정신이 좀 버뜩 듭니다. 저희 와이프도 항상 와이프가 와이퍼를 잘 움직여요. 사실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은 저차 뒤에 P자라고 보이세요? P자 보이시죠? 저게 초보 운전자들 아니면은 등록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 면허증, 한국 사람도 한국 면허증을 바꿔주는데, 아무리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해도 여기 현지 면허를 바로 발급받으면 저렇게 P자를 1년인가 2년 정도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들이 저 P자 붙인 차들을 주로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경찰에 타겟이 되는 P자라고 해요. 저기 한국 아토즈가 보이네요. 야, 저거 언제 차냐? 지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오늘 운전이 뭐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데, 처음에 사실 많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 2, 30분 정도 운전하니까 적응했지. 그치? 보통 여자분들 한국에서 진짜 운전 못하는 초보분들은 한국에서도 힘든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힘들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도 여기 오시면 뭐한 30분 정도만, 사실 혼자 하기는 좀 처음에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지 렌트, 만약에 처음 오시면 렌트카를 많이 빌릴 텐데, 렌트카 회사에서 운전 연수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무료는 아닐 것 같고, 한국처럼 연수를 해주시는데,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 옆에 좀 태우셔가지고, 한 하루 정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만 운전을 하시면은, 바로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는 혼자 다닐 수 있나요? 아직도 요즘 아직도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랑 두려움은 없었지. 한국에서 우리 와이프야 뭐차 가지고 출퇴근했으니까
사실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운전을 못하는 여성분들, 사실 운전에 소질이 없는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운전에 소질 없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많은데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운전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운전을 또 오래 했고, 그래서 일단 뭐 한국에서 운전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긴장만 하시고 계속 머릿속에 좌측 차선이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굳이 뭐 연수 안 받아도 좀 겁만 안 내면. 그리고 여기는 주의할 게 오토바이가 많은 편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물론 저기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비해서는 천천히 가 오토바이가. 여기 이렇게 사실 한국 같으면은 이 정도면 뭐 뒤에서 경적 울리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적을 안 울리진 않지만 뭐 사람들 이야기로는 여기는 경적을 안 울린다라고 하는데, 운전 뭐 급껴들기라든지 차선 잘못 들어가거나 하면은 경적 울리긴 해요. 근데 한국에 비해서 경적 울리는 횟수가 좀 적다고 할까? 그리고 좀 많이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심지어 톨게이트, 여기 톨게이트도 우리나라 하이패스처럼 터치앤고카드,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처럼 하이패스 기계를 달고 이렇게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 내고 왔다 갔다 하는 톨게이트도 있는데, 사실 그런 터치앤고 카드에 잔액이 부족해서 톨게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톨게이트를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톨게이트에서 후진을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톨게이트에서 비상등을 킨다, 그럼 그 차는 후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차들도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비상등을 켜고 같이 후진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차가 나갈 때까지. 처음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에이 설마 했는데, 그런 장면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 이제 운전한 지 2, 3주 됐거든요. 한 3주 됐나? 근데 한 3, 4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건 편은 아니죠. 그래도 누가 하나 소리를 치거나 경적 소리를 울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